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지금은 뭐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, 지금은. 하지만 옆사 옆쪽에서 저 멀리서 낚시한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은 부럽겠죠. 낚시팁인데 이거? 낚시팁인데? 아, 나 떨려. 아우, 무서워. 한편 경화는 헌혈의 집에 들렀습니다. 아, 벌써 아픈데 지금. 근데 헌혈은 왜 하려는 걸까요? 어디 영화 앞에 주죠. 운동에 이어 영화보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때요? 한 사이 해외여행 다녀오신 건 어떠세요? 그게 일본 같아요. 어, 그래요? 2주 전에요? 그래서 일본 갔다 와가지고. 언젠데. 한 달 있다고 해. 아. 나 운동하는 효과랑 안 맞나 봐. 예, 수고하세요. 헌혈에 실패하고 의기소침해진 경환. 아.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멤버들입니다. 여보세요. 마세요. 어디야? 아니, 헌혈에서 영화 보려고 왔는데 엊그제 나 일본 갔다 와서 안 된대가지고 지금 망연자실해서 지금 서 있어. 그냥. 야, 네가 지금 헌혈 할 때가 아니야. 빨리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갚아야지. 너 뭐하냐 지금 진짜. 돈은 갚았잖아. 상국이 것도 있고 태우 것도 있고 태우한테 15,000원 빌렸잖아. 어디세요 그래서? 우리 만찬을 주시고 있어. 준현이랑 태우랑. 알았어요. 드세요. 괜히 저 내가 쓸데없는 사람 먼저 돈 갚으라고 씨. 멘붕이다, 멘붕. 김준수입니다. 여보세요? 경환아, 전화했었냐? 여, 뭐 하세요? 나? 골프? 그럼 무슨 돈으로 가신 거예요? 벌었다, 그냥 벌어서 한다, 알았어. 그래, 사람들 얘기가 많아. 너 지금 돈 빌렸는데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뭐 영화 보러 간다고. 아니 오늘 뭐 돈 없이 취미활동 하라면서. 아, 취미활동도 취미활동인데 돈은 벌러 오전에 벌었잖아 애들이. 사람들은 꽁하니 그냥 삐져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얘기하는 거야. 너한테 해주는 거 그게 충신 아니냐 나는 너한테. 아니 일단 알았어요. 아, 다 그냥 싫다 그냥. 알았어요. 돈 벌 거면 이따 와. 에. 아유, 다 전화했더니 돈 안 벌고 뭐 하냐고 이러는데 또. 진짜 무슨 내가 돈을 뭐 벌어서 안 벌어 씨. 내가 딱 돈 못 벌게 나 족쇄를 채워놨네 지금. 아 진짜 돈 없으면 이렇게 서러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. 와 이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. 서러운 거 안 당하려면. 하, 진짜 서럽다 서럽. 우리 미션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취미활동을 내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기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형들이 너는 돈을 안 갖고 왜 놀 생각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섭섭하면서도 맞는 말이긴 한 섭섭하면서도 정말 돈 있으면 정말 주면서 그냥 어 됐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 막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였고. 어, 자기들한테 돈 갚을 것도 없는데 자기 돈 갚을 거 아닌 둘이여 그랬어. 태호 형하고 상국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. 속상한 경환, 이번엔 상국에게 전화를 여보세요. 걸어봅니다. 왜요? 나 한강에 맥주 마시러 간다. 나 한강에 낚시하고 있다. 그러면은 거기서 낚시하고 있어. 형 옆에서 좀 맥주 한잔하고 나 말동무 좀 대줄래? 알았어, 여기로 와. 여기 조용하게 좀. 조용하게 하고 가세요. 일로 와. 막말은 진짜 턱별시네. 상국이가. 한편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멤버들은 일하고 번 돈으로 늦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고기, 밥, 김치, 보쌈 정식 3개 많이 주세요.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. 나는 먹고 또 먹었어. 먹고 하나 더 시키고. 와.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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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